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유격대 활동의 합법화가 실현되고 항일 유격대가 정식 창건된 다음 우리 동무들 속에서는 그 활동의 첫 시작을 어떻게 떼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성시에 가서 열병행진을 하고 서사하에 다시 돌아온 우리는 농촌집 웃방에 대원들을 3-4명씩 분석시킨 다음 그들을 며칠 동안 휴식시키면서 유격대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하였다. 이 토의 과정도 역시 가련이나 명월구에서처럼 격렬한 논쟁을 동반하였다. 모여서 입씨름을 하는 광경을 보면 그야말로 개개명창이었다. 유격전에 대한 개념도 각이하였거니와 그 전설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도 십인십색이었다. 지식 정도와 생활 경로, 소속 단체가 서로 다른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집단인 것만큼 목소리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었다. 그 목소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주장은 소조론이었다. 소조론이란 중대여, 대대여, 연대여, 사단이여 하는 판에 박힌 부대 편성 방법을 따르지 말고 간편하고 기동성이 높은 무장 소조들을 많이 조직하여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들을 타승하자는 주장이었다. 3355의 소조로 유격대 역량을 세분하여 참모부의 유일적 작전에 따라 수십 수백의 소조가 도처에서 활동하게 되면 능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의 제창자들은 무장 소조를 기본 단위로 하는 유격전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형식을 하나 창조해내는 과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도나와 연길에서 온 청년들 가운데 특히 이 소조론을 주장하는 동무들이 많았다. 이 두 고장의 청년들은 리립삼의 좌경적인 모험주의 노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었다. 그 여덕이 아직도 그들의 사고방식에 남아있었다. 차광수는 이 무장소조론에 대하여 현대판 프랑키주의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차광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었다. 일제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대부대에 의한 전면적인 무장 대결은 피하고 몇 사람씩 패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라석조나 강우규처럼 적의 우두머리들에게 폭탄도 던지고 통치기관들의 방화도 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게 철퇴도 내리자는 것이 무장소조론의 본질이었다. 무장소조론은 유격전의 외피를 쓴 테러주의의 변종이었다. 이 주장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대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투쟁 방법에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후퇴를 용인할 수 없었다. 반일 있는 유격대 창건을 전후한 시기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애국자들에 의하여 두 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하나는 도쿄 궁성 앵전문 밖에서 일본 천황이 탄 쌍두마차를 향해 폭발탄을 던진 리봉창 열사의 의거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열사가 단행한 폭탄 투척 사건이다. 리봉창은 폭탄의 불명중으로 천황을 처단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윤봉길은 거사에 성공하여 상해 주둔 일본 사령관 시라가와 대장과 무라이 상해 총용사 가와하시 거류민 단장을 즉사시키고 조중공사 제9사단장 해군대장을 비롯하여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려고 홍구공원에 모여온 여러 명의 두목급 군종여인들에게 중상을 입힘으로써 내외에 큰 파문을 던지었다. 리봉창이 천황 행렬에 폭탄을 던지고 체포된 다음 날인 1932년 1월 9일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는 특허 활자로 한인 리봉창 저격 일본 천황 불행 부중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그 밖에 여러 신문들도 리봉창의 의거를 특정 기사로 널리 소개하였다.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자극을 주었던지 현재 일본 군대와 경찰은 국민일보 신문사를 습격하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불행자를 쓴 신문사들은 모조리 폐쇄되었다. 윤봉길의 의거에 대해서도 조정인민들은 다같이 격찬하였다. 홍구공원 사건이 있은 후 중국 사회계의 명사들이 연이어 이 사건의 조직자이며 배후 조종자인 김구에게 면회를 청하였다. 일본의 침략의 투항주의로 대처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 반동정부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조선민족의 투철한 저항정신과 영성에 감동되어 개중조선인들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리봉창과 윤봉길은 다같이 김구의 부하들이었으며 김구가 주관한 한인 애국단의 성원들이었다. 한인 애국단의 기본적인 항일 투쟁 방법은 대로였다.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에 뒤이어 대련에서는 김구가 파견한 애국단원들이 관동군 사령관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국제연맹 리튼 조사단이 봉천으로부터 대련에 도착할 때 일본군 중 여인들이 역으로 나오는 기회를 타서 관동군 사령관과 만철 총재, 신임 외사부장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김군은 부하들을 파견하여 조선 총독까지 처단하려고 하였다. 이등박문을 격살한 안중근이 민족적 영웅으로 찬양되고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국내는 물론 미주, 연해주, 만주 등지에 산재한 온 교포사회가 법석 끌고 있던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대로주의는 적개심에 불타는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현혹시키었다. 이런 시기에 무장서조론과 같은 주장이 대두하여 반일인민 유격대의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까지 상정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장소조론의 제창자들은 조선과 일본 중국학제에서 윤봉길의 거사와 같은 의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제 통치의 아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다른 하나의 부류는 전면적인 무장공격에로 당장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일영과 같은 사람들이 무장소조론의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면 박훈, 김철, 김철희, 김철과 같은 사람들은 즉시적인 무장대결론의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대도시에서 수천 수만 명의 정규군과 폭동군 중이 와와 소리를 지르며 밀려다니는 광경만을 보아온 박훈이 무장소조론을 시답지 않게 대하면서 전면적인 무장공격을 즉시에 개시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남의 집에서 대릴사위로 있던 김철이 그 거분거분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할 때에는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적 무장공격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일정한 논거는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9.18 사변으로 만주강점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고 상해를 비롯한 관내의 여러 여충지들을 점령하였다. 동삼성에는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가 새로 태어나 깃발을 걸었다. 다음 목표는 어딘가? 중국 본토와 소련이다. 지금 일본 군대가 정세 추이를 관망하면서 공격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무슨 투집을 또 하나 잡아서 중국을 들이치고 소련을 공격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때문에 현재 조직된 무장부대들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전쟁의 수렁창에 깊이 끌려들어가고 있는 일제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 유격대가 적극적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은 역사가 부르는 명령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거였다. 김일영은 이 급진적인 주장에 대하여 이불깃을 보고 발을 펴라는 속담으로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사실 그것은 반일인민 유격대의 준비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하고 주관적인 견해였다. 물론 우리가 가륜에서 제기한 무장투쟁 노선은 일제와의 전면적 무장대결을 예견한 것이었다. 항일무장투쟁의 기본 양상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무장대결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러나 방금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한 유격대가 아무런 자체 준비도 없이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외에 다른 부류의 견해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적을 알고 자기도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도 자기도 다 모르면 백전백패한다는 리치를 내야 되는 신중론이었다. 신중론의 제창자들은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강적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수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갓 태어난 어린 싸게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막강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지금은 은밀히 활동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힘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장기성을 띠는 것만큼 근기 있게 역량을 축적했다가 적이 약해지는 기회를 노려 일격에 쳐서 거꾸로 뜨려야 한다고. 이 견해는 매우 미온적이고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막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소사하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었다. 고유수에서 혁명군을 조직할 때에도 그와 유사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 가륜에서 무장투쟁 노선을 확정하고 명월구회에서 조직적인 유격전쟁을 전개할 때에 대한 결정을 채택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 전부터 우리와 조직생활을 같이 해온 동무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의도를 원만히 파악할 수 없었다. 대화안에서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놓고 이처럼 각이한 목소리가 울려나온 것은 반일인민 유격대의 정수한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부대는 직업과 지식 정도, 출신 지역과 출신 조직이 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출판물들과 중학 강의록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면서 꾸준히 눈을 띄워온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장광자의 소년방랑자나 최소혜의 탈출기와 같은 소설 작품들을 읽고 사회계에서의 푸른 꿈을 키워오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학교물은 조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조기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혁명조직들에서 몇 해 동안 정치적 수련을 쌓아오다가 총을 한 자루 씩 얻어가지고 무장대우에 들어선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물현상을 이해하는 데서 자연히 수준상 승하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이런 실태는 우리로 하여금 부대 내에서 사상의 유일성, 행동의 일치성, 관습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첫 공정으로 유격대의 전술적 원칙과 중요한 로선상 문제에 대한 리해에서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이 공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갓 태어난 반일인민 유격대가 첫걸음에서부터 조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는 차광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전술적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장서저로는 안중근의 전차를 받겠다는 사상이다. 대로로서 일제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이등박문은 죽었지만 일본의 통치는 그대로 살아서 오히려 만주국의 조작까지 보고 지금은 중국 본토에까지 척수를 뻗치고 있지 않는가. 경우에 따라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서조 활동을 할 때도 있겠지만 서조가 기본적인 전투단위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적 무장공격으로 즉시 이행하자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백명 남짓한 부대를 가지고 수십 수백만을 헤아리는 일본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겠다는 것은 어느덧 아니다. 100명의 돌격전으로 수십만 대군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솔한 판단이겠는가. 동무들, 제발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분간은 중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유격전을 벌이자. 서조 단위로 활동해가지고서는 큰일을 치르지 못한다. 앞으로 부대가 커지면 더 큰 단위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중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리상적이다. 처음부터 대부대를 모을 형편이 못된다는 것이야 동무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항일전쟁은 몇 번의 전투로 끝나는 단기전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은 역량으로 시작을 뗀 다음 전쟁 과정에 무력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확대하였다가 때가 되면 전인민적 무장봉기와 배합된 결전으로서 최후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경편한 무장을 갖추고 영활하게 기동하면서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계 격파하며 큰 적은 피하고 작은 적은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시종일관 대방에 대한 전략 전술적 우세를 보장하며 부단한 소모전으로 일전을 타승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격전이며 여기에 바로 유격전의 묘미가 있다. 싸움은 하지 않고 역량만 살금살금 축적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일격의 적을 때려부시자고 주장하는 신중론자 동무들. 투쟁과 희생이 없이 그리고 유혈이 없이 때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독립할 기회를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가 투쟁으로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나는 이런 말로서 대원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납득시켰다. 물론 모든 대원들이 즉석에서 내 말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개 중에는 자기 주장을 처리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나는 실천투쟁만이 10인 10색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논쟁의 악기를 짓고 진리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판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격대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항일전쟁의 길에 나선 우리 부대 앞에는 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첫째로 반일인민 유격대를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시켜야 하였다. 둘째로 부대를 질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 강화해야 하였다. 셋째로 혁명군대가 의거할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축성하고 유격대의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 세워야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남만 원정에서 찾고 그것을 1932년 한 해 동안의 주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는 다른 현이나 구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출신들로 조직되었다면 안도 유격대는 동만 남만의 여러 현에서 선발된 전위분자들과 국내에서 들어온 선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지방의 유격대가 자기 지방에 정착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 우리 부대는 반도를 한두 거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백두산 지구와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전반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안도는 지역적으로 볼 때 유격전에 매우 유리한 거장이었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방금 껍질을 터치고 태어난 우리 유격대는 광활한 대지에 나가 빗바람을 맞으면서 줄기와 가지를 자려오고 인민들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였다. 성급하게 투쟁 일면에만 치우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 보전만을 생각하면서 한자리에 앉아 오물오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가 반일인민 유격대 첫 출발을 원정으로 선택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남만 원정에 주대는 당면 목적은 압록강 연안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부대들과의 연계를 맺는 것이었다. 남만의 동아지방에는 양세봉 사령이 지휘하는 독립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공동전선을 맺으려고 하였다. 양세봉의 관할하에 있는 독립군 용량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그 부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안도에서 반일인민 유격대가 창건되던 당시는 양세봉이 당치호의 자위군과 합작하여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성과적으로 타승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전과 보도가 소사 골짜기까지 날아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박후는 양세봉이 반공의 골수까지 사무친 국민부 계통의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달가화하겠는가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었지만 나는 중국의 구국군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반일이라는 공동의 경륜을 두고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손을 잡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하면서 독립군 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양세봉과의 합작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와 깊은 친교관계를 맺어온 사람으로서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는 지난날의 정의와 인맥관계를 중시한 데도 있었다. 김시우와 양세봉이 화전에서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말을 나는 벌써 어린 시절에 들었다. 양사령과 우리 아버지 사이의 친분이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나를 위해 화성의숙에 보내는 소개신도 써두지 않았을 것이며 길림에 나타날 때마다 육문중학교에 찾아와 내 소원에 돈도 지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학비난 때문에 남들이 다 사먹는 호떡조차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분전을 아껴가던 그 시절에 그가 준 돈을 얼마나 여긴하게 썼는지 모른다. 왕청문 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 일반에 대한 환멸로 하여 양세봉과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졌지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운 정을 마음속에서 조금도 지우지 않고 있었다. 유격대를 창건해 놓고도 그 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못이길 때 양세봉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통일전선도 통일전선이지만 여러 해 동안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서 필요한 조언도 듣고 고무도 받고 싶은 욕망이 그만 못지않게 간절하였다. 총알 맛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출정의 기쁨에 들떠있던 우리들에 비하면 양세봉 사령은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민족운동자들 앞에서 독립군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의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지만 그것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나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들의 군사 경험이나 기술까지도 무시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왕청문에서 국민부에 의한 백색 테러를 체험할 때 다시는 독립군 용감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머금고 결심하였지만 민족 해방의 공동 성업이라는 경륜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를 계산하게 되면 합작을 이룩할 수 없었다. 남만에는 양세봉 부대 외에도 리헌광, 리동광 같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항일무장부대들이 있었다. 리헌광이 1932년 5월에 조직한 유격대를 반석 공농의용군이라고 하였다. 이 부대는 훗날 중국 공농홍군 제32군 남만 유격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으로 개편되었다. 리헌광이 유명한 인물로 된 것은 그가 뛰어난 지략과 용군술을 가지고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한 데도 있지만 관동군 신문, 만주국 신문과 같은 적의 출판물들이 그를 여장군이라고 오버한 데도 있었다. 리헌광이 여장군으로 불려지게 된 데는 만 사람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희극적인 사연이 있었다. 덩흥습격 전투를 끝내고 근거지로 돌아온 후 리헌광은 자기 휘하에 있던 한 여성 유격대원을 시켜 포로들을 신문하게 하였다. 그 여대원은 신문에 앞서 나는 리헌광이다 하고 자기를 소개한 다음 포로들에게 경찰의 병력 배치와 토벌 계획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포로들이 돌아가서 리헌광은 20살쯤 난 미인이더라는 소문을 퍼뜨려 놓았다. 이렇게 되어 일본 군인들 속에서는 리헌광이 여장군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리영광이 무장투쟁을 통하여 군사가로서의 기지와 담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사람이라면 리동광은 당 건설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데서 특출한 솜씨를 보여준 유능한 정치일꾼이었다. 그의 이름은 벌써 1920년대 후반기부터 동만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나에게 리동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김준 서철 성무선이었다. 리동광은 용정에서 동흥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벌써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용정에서 리동광이 제1차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감옥에서 탈출하였다는 소식이 길림에까지 날아왔다. 나는 1930년 여름에 할빈에서 서철동무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가 지나가는 말로 얼핏 리동광이 나를 알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에 와서 강연을 할 때 리동광이 나를 보았고 그 후에는 오리하자에서 반석지구 농민대표회의를 할 때 나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철에게 리동광을 만나면 우리의 투쟁 전략을 전하라는 것과 언제인가는 서로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같은 전호에서 손잡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나의 말도 전하도록 하였다. 후에는 리동광이 남만 터기 서기, 동남만 성이 조직부장을 역임하였지만 우리가 남만 운정을 준비하던 당시는 반석현에서 구의 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동만과 마찬가지로 남만 지방에서도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역량의 골간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남만에 나아가면 그들과도 연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유년기에 있는 부대들이 서로 만나 경험도 나누고 투쟁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은 반일인민 유격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행정에서 남만지방의 유격부대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런 과정에 나는 리홍광, 리동광, 양정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류하, 흥경, 반석을 비롯한 남만 일대는 우리의 조직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중부만주 일대에서 활동할 때 이 지역들의 공청과 반지청년동맹의 우수한 일꾼들을 많이 파견하여 조직공작을 시키었다. 최창골과 김원우도 거기에 보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태어난 조직들이 9.18 사변 후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우리가 남만에 나가면 이런 조직들을 복구하고 위축된 혁명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데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떤 역사가들은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다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아무런 장애와 곡절이 없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혁명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방금 창건된 유격대의 첫 노정을 남만 원정으로 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실로 많은 심리적 고충과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1932년 5월에 구당 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김정령의 집에서 동만의 과학회원들에서 활동하는 당과 공청의 지도 핵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고 남만원정 문제와 근거지 창설 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남만원정안은 회의 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 찬동을 받았다. 부대 안에서 두세 갈래로 갈라져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청년들도 이 원정 방침을 흔연히 받아들였다. 우리가 원정 준비의 열을 올리던 어느 날 부대 참모장으로 임명된 차광수가 문득 심각한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다. 대장 농우, 원정을 갈 바엔 며칠 안으로 이 소사하를 빨리 도는 것이 어떻겠소? 근처에 신당로가 있어 적수송대가 자꾸 지나다니는 것도 재미없고 식량 사정도 매우 곤란한 형편이오. 농가는 40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넘는 식설이 모여서 먹어 대니 소사하가 아무리 인심후한 동네라고 한들 어떻게 견뎌내겠소? 봄부터 기근이 들어 순항폭동을 일으켰던 실정이기 때문에 식량 사정에 대한 하소연은 그의 설명 이상으로 나를 충분히 설득시켰다. 그러나 적수송대의 내왕이 잦기 때문에 빨리 소사하를 떠나야 한다는 문제 설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안도 땅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자는 차광수의 제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참모장 동무, 기왕 우리가 총을 들고 일어난 이상 한번 싸워보는 것이 어떻소? 전투를 하자는가요? 그렇소. 부대를 모으면 이제는 싸움을 시작해야지. 적이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팔짱을 지르고 구경만 하고 있을 모시아 없지 않소.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안도 땅에서 한번 총소리를 내봅시다. 전투가 없이야 대원들을 단련시킨다고 말할 수 없지. 잘만 하면 원정에 필요한 물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소. 차광수는 그 제의에 괴히 동의하였다. 그날로 그는 박훈을 데리고 신장로에 나가 지형정찰을 해왔다.
내복전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정찰이었다. 그들은 소용자령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수송대를 들이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그들이 내놓은 안은 나의 구상과 일치하였다. 나는 유격대의 전투 형식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보편적인 형식을 내복전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소용자령은 안도에서 명을 그려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있었다. 대전자에서 대사하로 빠지는 지름길인데 서사하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40리 남짓하였다. 산세가 험하지는 않지만 골짜기를 따라 우마차길이 어불꺼불 나 있어 내복전투를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거장이었다. 적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안도지구에 투입된 병력들의 필요한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있었다. 때마침 무기와 후방물자를 실은 위만군의 마차수송대가 명월구에서 안도 방향으로 떠났다는 지방조직의 통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나는 남만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민속한 야간행군으로 소용자령에 도착한 다음 그들을 길목 양쪽에 매복시키었다. 야간에 매복전을 하는 것은 원래 합리적인 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조가를 잘 구별할 수 없는 야간에는 내복전보다도 습격전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었다. 항일전쟁의 전 기간을 거쳐 우리가 밤중에 내복전을 한 신뢰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초행길에 방금 오른 우리로서는 그때 이런 리치를 타산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보름달이 환히 밝아서 아군끼리 혼전을 벌리는 것과 같은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다. 수송대는 밤이 깊어갈 무렵에야 서용자령에 나타났다. 100m 전방에 매복한 제1진의 대원들이 적이 출현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적의 수송대는 모두 12대의 말파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나는 자기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으리만치 몹시 긴장되고 흥분되었다. 처음으로 다닥치는 일이란 무엇이나 큰 충격과 불안과 위구를 자아낸다는 것을 나는 그때 절실히 체험하였다. 옆에 엎드린 박훈을 보니 그도 지간이 긴장되어 있었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초연마까지 본 그가 이런 형편이니 다른 대원들의 경우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매복전은 마차 행렬을 그대로 통과시키었다. 그 행렬이 두 번째 매복조 앞으로 한 절반 들어섰을 때 나는 바위 위에 올라서면서 권총을 발사하였다. 골짜기가 깨져나갈 듯이 총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졌다. 우리는 달에 흰 수건을 감아서 조가를 쉽게 구별하였지만 급습을 당한 수송대원들은 조가를 가려보지 못하고 눈먼 총질을 하였다. 10여 명의 호성병들이 마차에 의지하여 발악적인 응전을 하였다. 시간을 더 끌면 정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10분쯤 사격을 계속하다가 돌격애로 이행하여 전투를 단숨에 결속지었다. 적들은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투항하였다. 포로된 인원수도 사상자만큼 되었다. 전부가 위만군 병사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 하사관이었다. 나는 투항한 적들 앞에서 짤막한 반일 연설을 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10대의 마차에 전리품을 싣고 무주, 목조, 무주툰으로 돌아왔다. 보청 17정과 권청 1정, 그 밖에 100명이 한 달가량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밀가루와 전, 군화, 첫 전리품으로서는 대단히 푸짐한 양이었다. 밤 12시가 넘어 우동불을 피워놓고 마당에 빙 둘러앉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국을 먹었다. 첫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박한 연회였다. 나는 수제비국을 먹으면서도 후둑후둑 뛰는 심장의 고동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기본 상태는 그보다 더 좋았다. 나는 그날 밤에 체험했던 첫 전승의 희열과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던 흥분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근시경 밑으로 눈물을 졸졸 흘리며 우동불을 들여다보고 있던 차광수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들어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이것 보성주, 겪어보니 별게 아니구만. 이것이 첫 전투에 대한 참모장의 소감이었다. 나의 소감도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런 것이었다. 싸움이란 별게 아니다. 총이 있고 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은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보라. 그들이 우리 앞에 손을 들고 투항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의 심정이었다. 이런 때 김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김혁이만 있으면 벌써 즉흥시가 쏟아져 나오는 건데 사람도 그렇게 빨리 가다니. 김혁이, 신한이, 리갑이, 재우, 공룡이 모두 어디 가고 없단 말인가. 차광수는 녹돌이라도 하듯 혼자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는 반일 있는 유격대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대우에서 먼저 떠나간 동지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역시 한 목숨을 다 바쳐 반일 있는 유격대의 초석을 쌓다가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하였다. 이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전우들의 얼굴이 삼삼이 떠올라 애달픈 심혈을 달래일 수 없었다.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면 우리의 대우는 얼마나 강하겠는가. 자광수는 안경을 벗어들고 선세를 써가며 우동불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찻가름을 떼었어. 우리는 첫 승리를 쟁취하였어. 누구들이 하였는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여. 그는 두 팔을 벌려 대원들을 한아름으로 안아올리는 신용을 하였다. 청을 들었으면 그 청은 발사되어야 하고 청이 발사되었으면 승리해야. 안 그렇소?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마차 수송대를 하나 소멸하였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여의 시작이오. 자그마한 냇물이 심산 유곡을 떠나 망망대해를 향해 첫 걸음을 시작했단 말이오. 나는 차광수가 이렇게 흥분한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연설을 하였다.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가며 적어 내려가는 이 글의 기록보다도 그의 연설은 훨씬 더 생동하고 호소적이었다. 그 연설을 여기에 그대로 재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동무들, 싸우니까 얼마나 좋은가. 정이 생기고 식량이 생기고 피복과 신발이 생기고. 나는 오늘 저녁에 위대하고 심오한 변증법을 배웠어. 이제 우리는 너의 칸총을 나누어 가집시다. 그래서 그 총으로 또 세적을 쌓아넓힙시다. 그러면 더 많은 총이 생길 것이고 식량이 생길 것이오. 기관총과 대포도 생길 것이오. 너의 큰 양식으로 미래를 키웁시다. 그것을 먹으면서 기운차게 행군해 갑시다. 일제가 완전히 소멸을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처럼 무기와 식량을 그들에게서 받아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고 투쟁 방식이 아니겠어. 그가 연설을 끝내자 나는 맨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온 장내가 열렬한 박수갈채로서 그의 연설에 대답하였다. 그 다음 누구인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조덕화였던지 박훈이었던지 기억이 삭막하지만 아주 감흥이 넘치는 노래였다. 우리는 이렇게 신심에 넘쳐 첫 걸음을 내집었다. 2. 마지막 모습. 우리 부대가 원정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던 어느 날 철주 동생이 나를 만나려고 소사하에 찾아왔다. 반일인민 유격대가 소용자령에서 일본 지도관이 인설하는 위만군 수송대를 들이쳤다는 소문이 안도 경례를 넘어 도나와 연길 지방에까지 파다하게 퍼져 어디가나 그 전승담으로 술렁거릴 때였다. 송강 대전자 류소하자의 혁명 조직들에서는 소용자령 전투의 진상을 알려고 소사하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나는 처음에 동생도 그런 사명을 띠고 나타난 것이라고만 짐작하면서 심상하게 대하였다. 그런데 내 짐작과는 달리 철주는 소용자령 매복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대원들이 제식 훈련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지휘부 옆방에서 원정대에 망라된 대원들과 함께 집심삼일로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었다. 지휘부가 제정한 원정 준비품들의 항목에는 집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짐작을 받고 철주가 소사하에 나타난 목적은 원정대 출발 준비를 거들어주려는 데 있을 것이라는 제 나름의 판단을 하였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철주는 마을의 농민조직 책임자를 만나보고 지휘부로 돌아오는 나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왔던 김에 저녁이나 같이 나누고 가라고 하였지만 그 청도 사양하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만 하였다. 동생은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도 정시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좀 유다른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불안스럽게 살펴보는 것이었다. 나는 육감적으로 동생이 원정 준비나 거들어주자고 소사하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을 보면 필경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나에게 터놓지 않으면 안 될 사연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머니나 동생 자신의 신상에 생긴 어떤 곡절일 것이었다. 나는 지휘부에 들리지 않고 마을 오기까지 철주를 바래주면서 동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혹시 도기점 거리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니냐? 내가 도기점 거리라고 한 것은 집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집이라는 말은 어쩐지 입에 올리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철주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었다. 연극을 잘하는 데다가 해학이 풍부한 동생이어서 내 눈을 속일 수 있는 웃음쯤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웃음은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 귀퉁이가 인차 이그러져 버렸다. 동생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의 어깨너머로 먼 허공을 응시하였다. 무슨 걱정이 있으면 있다고 실토를 해야지. 말을 안 하고 그대로 가버리면 나는 나대로 걱정이 될 게 아니냐. 이것저것 재지 말고 어서 말해라. 철주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더 위독해진 것 같아요. 이틀째나 밥 한 숟가락 드시지 않았어요. 동생의 그 말은 내성병력처럼 내 고막을 두드렸다. 나는 어머니가 음식을 전폐하였다는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중병으로 시름시름 알아오셨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살 때만 하여도 어머니는 병상에 드시는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무송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길림으로 중학 공부를 떠난 다음부터는 종종 병환에 시달렸다. 철주가 이따금씩 편지로 나에게 그런 사연을 알려주곤 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런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혹시 수토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고도 생각하였다. 무송지방의 주민들 가운데는 토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병에 걸리면 손이 까드라들고 손가락 매듭이 굵어지며 목병이 나서 노동 능력을 상실당할 뿐만 아니라 서른 살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오동진이 무성에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권고한 동기에 하나도 바로 이 수토병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데 있었다. 당하게 되어 집에 돌아가 보니 어머니는 수토병이 아니라 몸살을 앓고 계시었다. 한평생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고달프게 살아온 과로의 독이 마침내 어머니의 건강을 침습하고야 말았구나 하는 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무서운 수토병이 아니라는 말에 얼마간 마음을 놓았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부터 가슴앓이로 고생하였다. 그 당시는 가슴앓이를 족이라고 하였다. 가슴 속에서 큼직한 무엇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것 같다는 것이 어머니의 호소였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위암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은 족이 섰다고 진단은 내렸지만 치료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병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그저 가슴이 치미면 침상에 눕거나 끼니를 건너거나 미움을 묽게 써서 몇을 뚫는 것이 유일한 치병 방법이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그때 나의 동무들이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썼다. 나의 친구로서 공청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을 보내주곤 하였다. 신문지상에 나는 광고를 보고 어머니의 병에 좋은 약이라고 짐작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사서 서포로 붙이었다. 그런 서포는 길림서도 오고 심양서도 오고 할빈이나 영정 같은 고장에서도 오곤 하였다. 안도지구의 한의들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사하에 있는 한의들은 돈도 받지 않고 어머니를 치료해 주었다. 나는 철주의 충혈된 눈빛과 침울한 얼굴 표정을 보고 어머니의 병세가 이제는 막다른 대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에 쌀이 있는가고 동생에게 물으니 그것도 바닥이 났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 날 서사하에서 동무들이 주는 돈으로 접살 한 말, 대두 한 말, 접살 한 말을 사가지고 토기점골로 향하였다. 쌀 한 말이면 세 식구, 어머니 철주, 영주. 세 식구가 한 달 동안은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만한 시간이면 남만에 갔다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다산하였다. 대두로 쌀 한 말은 15kg가량 되었다. 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그때의 우리 집 형편에서 쌀 15kg이면 잔치도 치를 수 있는 대단한 양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한 말의 접살이 도무지 성차 보이지 않았다. 매일 빵이 어깨를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나는 도무지 그 쌀짐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에 비하면 오히려 솜털같이 가볍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전에 아버지한테서 13도 창의대장 리린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사람이 13도 창의대장으로 추대된 과정을 보면 아주 극적이고 교훈적인 데가 있었다. 관동 의병장들이 리린영을 자기네 의병부대의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찾아갔을 때 그는 림종 직전에 이른 러브의 곁에서 병시중을 들고 있었다. 리린영은 그때 의병은 다른 사람이 지휘할 수 있으나 부모는 한 번 돌아가면 다시 만나 뵐 수 없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러브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감히 집을 떠난단 말인가. 나는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 총을 사양하였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야 그들의 총을 받아들였다.
전국의 의병들은 앞을 다투어 리린영의 휘하에 모여들었는데 그 수는 무려 8천명에 달하였다. 얼마 후에는 허위, 리강년의 부대까지 합세하여 장희군의 역량은 8천명으로부터 1만 명으로 불어났다. 서청으로 무장한 3천명의 구한국군도 이에 합류하였다. 전국의 의병장들은 리린영을 13도 창의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진두 지휘에 따라 서울로 진격하였다.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거의 통감부를 격파하고 보호조약을 폐기하자는 것이 의병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의병 부대들이 서울로 육박하고 있을 때 부친상을 당한 리린영은 지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허련히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다. 그의 귀향은 선발대로 나섰던 허위의 패보와 함께 의병의 사기를 절약시키고 부대를 와해로 몰아넣는 비참한 결과를 빚어내게 하였다. 나는 학생운동을 할 때 길림에서 6.1 학우회에 망라된 성원들과 함께 부친상을 당한 리린영이 고향에 내려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동무들이 리린영을 쓸개 빠진 의병장이라고 비난하였다. 1만 명을 통솔하는 의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서울 진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부친상을 당했다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게 무슨 사나이이고 애국자인가고 하면서 막 기염을 토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리린영을 비판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개중에는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친상을 당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상제구실을 하는 거야 응당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고 하면서 그를 효자라고 추어올리기까지 하였다. 지금은 나라에도 충실하고 부모에게도 효성을 다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부모들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효자라고 하였다. 나는 리린영의 행동은 참된 효자의 표본이 되지 못한다고 논박하였다. 나라와 가정을 다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참다운 여자라고 할 수 있다. 가정만을 중시하고 나라의 환난을 경시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찌 효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효성에 대한 유교적 가치관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리린영이 만일 자기 책임을 다하여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 부친의 묘소를 찾아 술이라도 붓고 부흥향 재배하였다면 그의 이름은 후손들 앞에서 더 빛을 냈을 것이다. 이것은 봉건도덕과 유교적 효성관이 골수에까지 깊숙이 배겨있던 사람들의 낡은 사상에 대고 던진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다. 6.1 학우의 성원들은 두 패로 갈라져 성주의 말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면서 치열한 논전을 벌리었다. 지금 우리 사로청원들이나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는 논쟁할 여지조차 없는 단순 명백한 문제이지만 그때로서는 어느 것이 옳다거나 또 어느 것이 그러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상당히 까다로운 논쟁거리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나라와 가정을 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배기 효성이라는 것을 온 나라 인민이 한 사람처럼 깨닫고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기까지에는 실로 수십 년의 역사가 필요하였고 피눈물로 얼룩진 체험이 필요하였다. 쌀짐을 지고 도기점거리 집으로 찾아갈 때 나는 새삼스럽게 리린영의 이 일화를 생각하였다. 어째서인지 그 장희대장의 행실이 옳은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지난날 쓸개 빠진 의병장이라고 입을 모아 비난하던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내가 약간의 정이나마 발견하고 마음속으로나마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약간의 리애를 표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이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것은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혁명도 인간을 위한 것인데 혁명가들이 어떻게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 처자의 운명에 무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의 맥락에서 보아왔다. 나라가 역경에 처하면 가정도 편안할 수 없으며 가정의 그늘이 지면 동시에 나라의 표정도 어두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지론이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전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적구의 한개 연대 병력을 파견하는 전쟁사상 유례없는 조치도 서슴없이 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의리이고 도덕이었다. 나도 초기에는 이 도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감옥에서 나와 동만 땅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다음에는 도원화와 안도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도 정정 들리고 어머니의 병에 도움이 될 만한 약재도 본질나게 구해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어머니의 노염을 사게 되었다. 내가 집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자 어머니는 어느 날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다 이러는 것이었다. 네가 혁명을 하려거든 혁명에 전심하고 세간살이를 하려거든
세간살이에 전심하고 양자간의 어느 하나를 택하거라. 내 생각 같아서는 집에 절주도 있고 우리들끼리 벌어먹을 수 있으니 너는 집군심일랑 하지 말고 혁명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집으로 다니는 횟수를 줄이었다. 반일인민 유격대를 조직한 후에는 거의나 집에 드나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후회되었다. 어머니가 경계하더라도 나로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어야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토기점거리 가까워질수록 내 걸음은 어쩔 수 없이 빨라졌다. 그 대신 마음은 각일각으로 무거워졌다. 중안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뵙게 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산란해졌다. 무릉댕이에는 갈대가 벌써 포구나 자라 바람에 흐느적이고 있었다. 갈이 많아서 이거장을 갈밭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아래 촌에 사는 김병일이네가 몇 해 전부터 토기를 구워 팔면서부터 이 한적한 심신벽천도 천지개벽을 하여 토기점거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통나무를 가로질러 놓은 다리를 건너 운마을로 올라갔다. 낯익은 초가가 어느새 내 눈에 비쳐들었다. 엉성한 쌀이바자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볕지비형도 제때 갈지를 않아 대가와 같이 한산해 보이는 집. 그것이 바로 몇 해째 남정의 손이 닿아본 적이 없는 우리 집이었다. 삽장문을 열고 뜰하게 들어설 듯 말 듯 하는데 방문이 급하게 벌떡 열렸다. 어머니! 나는 문설주에 기대앉아 웃고 계시는 어머니 앞으로 청청히 다가가며 소리쳐 불렀다. 글쎄, 내 아무래도 발자국 소리가 귀에 있다 했지. 어머니는 토방 위에 벗어놓은 쌀자루에 멜빵을 만지며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집 출입이 잦다고 꾸중을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나무람은 없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얼마 동안 무난 이야기가 오락가락 하였다. 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머니의 안색이며 음성이며 몸가짐이며를 순간순간마다 살피면서 건강 상태를 가늠해 보려고 애썼다. 외형으로 보아서는 지난 겨울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기력은 흠뻑 줄어들었다는 것이 알리었다. 팽팽하던 가슴도 훌쭉해지고 목도 가늘어지고 귀밑머리에는 흰허리마저 눈에 뜨일 만치 섞여 있어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도 일찍 우리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겨운 흔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나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 군대가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유격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양세봉 선생과는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근거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서없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어머니는 화제를 자꾸만 정치 문제로만 유도하였다. 집안 살림이나 자신의 병세가 화제에 오르면 얼른 매듭을 지어버리고 다른 문제를 꺼내어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아들에게 병을 숨긴다는 것은 어머니 자신이 그만큼 중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어머니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육감적인 판단은 나로 하여금 등골새 찬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존류를 느끼게 하였으며 남모르는 눈물을 삼키게 하였다. 다음날 나는 아침밥을 일찍 해먹고 절주동생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를 하려는 것이었다. 집 둘레를 돌아보니 뗄 나무도 한두 단밖에 보이지 않았다. 집에 들린 기회에 나무라도 몇 짐 해놓고 가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욕심 같아서는 선을 댄 김에 몇 달분의 화목을 해놓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산이 깊지 않다 보니 강대도 칠 것이 없어 부득불 쉬나무를 베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철주야, 이런 것 말고 더 분한 있는 게 없겠니? 내가 이렇게 묻자 동생은 무명 잠댕이를 쳐올리며 대답하였다. 아무거나 한 짐 해가지고 내려가자요. 어머니가 알면 꾸중하시겠어요. 겉보기에는 철부지 같았는데 벌써 철이 다 들었다. 철주는 낮질을 하면서도 연성 초조하게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몰래 나무를 하러 왔는데 끼임새를 재면 어쩌나 하는 눈치였다. 내가 집안일에 잔신경을 쓰면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나는 쉬나무 가지를 휘어잡으며 손에서 불이 일게 낮질을 하였다. 우리는 해가 질 무렵에야 지게에 나무단을 올려놓고 마을로 내려왔다. 갈밭이 내려다 보이는 구빈돌이에 나서자 마당 끝에 서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작심이를 짚고 산길을 내리면서도 줄곧 무거운 상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중환에 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원정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고 앞길이 막막해 보였다. 우리는 원정의 기한을 한두 달로 정하였지만 그 한두 달 사이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부대의 행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전처럼 몇 해 더 지하투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려 가정사도 의논하고 어머니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한이 고생 속에서 살아오시었고 남달리 심리적 고통도 많이 겪어오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때에 나마저 이 안도 땅을 훌쩍 떠나고 나면 허전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 병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견뎌내시겠는가. 그렇다고 하여 나 일개인 가정 문제 때문에 유격대의 한해 활동 방침으로 이미 설정해놓은 남만 원정 계획을 취소할 수도 없지 않는가. 아니, 이 산에서 뗄나무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느냐? 살인문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문득 언짢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웃음을 짓고 땀을 씻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차츰 네가 이상해진다. 무성에 있을 때도 그렇지 않았고 저놈의 홍릉천에 있을 적에도 그런 줄 몰랐는데 요새는 집 걱정이 늘어났으니 말이다. 어머니의 음성은 갈려있었다. 오래간만에 풀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후련해지는구만요.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천연스럽게 뜨락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간만에 네 식구가 한상에 둘러앉았다. 접시 위에는 보들치구이도 놓여있었다. 그 보들치구이가 별맛이었다. 어디서 생긴 잔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막내 동생이 형이 오면 상우에 놓을 찔개가 없어 야단이라고 걱정하던 끝에 낚시질을 해서 처마 밑에 꾀미채로 걸어 말린 것이라고 하였다. 손가락만큼한 것이 한 접시였는데 먹으러 넘어가지 않아 다 없애지 못하고 몇 마리 남기었다. 막내 동생이 잠든 다음 어머니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었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심각한 어조로 나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보니 너는 이전보다 좀 달라졌다. 내가 쌀자루까지 지고 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 줄을 나는 몰랐다. 앓고 있는 이 애미 걱정 때문이겠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만 그만한 것으로 위안을 받을 해가 아니다. 부녀회를 드리려고 무성에서랑 네 손목을 잡고 험한령을 넘어 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나 받자고 그랬겠느냐. 너에게는 더 큰 일이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네 갈 길이나 빨리 가오라. 어머니의 말마디들은 격정으로 떨렸다. 내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어머니는 입술을 사려문 채 다음 말을 잊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인생관이 마디마다 집약되어 그것이 나의 온 심원을 폭풍처럼 흔들어 놓으며 폐부에 깊숙이 새겨지는 천금 같은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말씀을 이었다. 나무를 한다는 것도 그렇다. 내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 셈치고 집 걱정은 아예 말아라. 내가 집을 떠나서 혁명사업을 잘하면 내 병이 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부대를 데리고 곧 떠나거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 나는 즉석에서 대답을 올렸다. 어머니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서사하러 갔다가 부대를 데리고 남만으로 양세봉 선생한테로 곧 떠나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콱 쏟아져 나와 벽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구석 쪽에 놓인 반짓고리를 끌어당겨 나의 군복 쪼그리에 단추를 달기 시작하였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아버지의 장례식 때 체험했던 일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상복도 입지 않고 아버지의 묘소에도 가지 않았다. 우리 삼형제에게만 상복을 입혀서 장례에 내보냈다. 오동진 장처로 양세봉을 위시한 독립군들이 우리 삼촌과 함께 수십 명 영구를 따라갔지만 어머니만은 묘지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5월 단오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어머니 보고 산소에 같이 가자고 졸랐다. 어머니는 나야 거기 가서 뭘 하겠니? 너희들끼리나 가라고 하면서 끝내 산소에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에게 재물을 꾸려주고는 향불은 어떻게 피우고 술은 어떻게 부으며 졸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산소에 가지 않은 것은 자식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묘지에 혼자서 가곤 하였다. 그 관례를 깨뜨린 것은 단 한 번 리관인이 장례에 참가하지 못하고 뒤늦게 무성에 나타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을 때뿐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리관인을 묘지에까지 안내하였는데 그가 너무 슬프게 조상을 하던 나머지 기절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울지 말라고 달리기까지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이처럼 인정에 물은 분이었지만 눈물이 없었다. 여성으로서는 실로 드물다고 할 만치 강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목격한 어머니의 놀라운 전풍이 나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아있다. 이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처럼 쓸쓸한 병상의 고독 속에서도 서슴없이 아들이 갈 길을 재촉할 수 있었고 아들에게 매를 대는 심정으로 온몸과 넋이 짜릿짜릿하게 한생의 좌우명으로 되는 심각한 훈계의 말씀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늘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 여사를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어머니가 해방 후 나를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울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은 만나서 다 울었지만 그 어머니만은 울지 않았다. 내가 아들의 전우들이 많은 평양에서 살라고 했더니 장길부 어머니는 아들을 고발한 원수들을 찾아내야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고향으로 내려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다. 찌그러진 쌀이바자 앞에서 찬 공기를 쐬며 거닐고 있는데 철주가 조용히 문을 열고 도방에 나섰다. 우리는 둘이서 나뭇단을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주는 지금까지 공청사업에만 열중하다 보니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형이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겠노라고 하였다. 사실은 내 자신도 그런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먼저 말을 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우리는 콩비지를 맛있게 해먹었다. 나는 밥상을 물리고 나서 뒷집에 있는 김종용이를 만나러 찾아갔다. 동생들의 운명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서였다. 내가 남만으로 당장 떠나가야겠는데 집일이 걱정되어 도기점거리에서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실토했더니 김종용은 집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떠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동생들도 돌보고 어머니의 병구안도 잘할 테니 염려 말라고 하였다. 나는 집에 나와 길 떠날 차비를 하였다. 내가 신발끈을 메고 있을 때 어머니는 고리장 밑에서 5원짜리 지전 녹장을 꺼내어 나에게 주었다. 객지 생활을 하느라면 돈을 써야 할 때가 많겠는데 이걸 건사해라. 남자의 주머니에는 정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 청나라 말기에 손중산 선생이 외국 대사관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서재부한테 돈을 몇 입 지어주고 빠진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 정작 돈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집어넣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망설였다. 그 돈 20원에 얼마나 큰 어머니의 노고가 깃들어 있는가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모질아지도록 삭발레도 하고 삭바느질도 해서 푼푼이 저축해둔 20원의 돈. 소 한 짝에 한 50원 정도씩 할 때였으니 그만한 돈이면 중소 한 마리는 살 수도 있었고 쌀을 사서 세 식구가 1년은 살아갈 수도 있었다. 나는 마치 그 돈의 무게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기나 한 것처럼 비척거리면서 도방 밑에 내려선 다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 순간에 내가 명심한 것은 나의 인사가 다른 때와 유다른 점이 있어서 어머니를 울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될수록 교관하지 않게 보통 때와 다름없이 범상하게 인사를 하였다. 어서 떠나거라. 아무래도 갈 길인데. 어머니는 병색이 짙은 얼굴에 미소를 애써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걸음을 내디디었을 때 뒤에서 방문 닫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나의 걸음은 동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둘레를 돌기 시작하였다. 손에는 돈 20원이 그대로 지어져 있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내 머리에는 온 밤 내 마음을 휘어잡고 놓아주지 않던 복잡한 상념의 조각들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내가 이 마당에 다시 들어서게 되는 날은 언제쯤 될까? 과연 내가 지금 승산이 내다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가 가는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 사이 어머니의 병이 호전될 가망은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집둘레를 속절없이 돌고 있을 때 어머니가 문을 열어제끼며 준열하게 나를 꾸짖는 것이었다. 상기도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느냐? 나라를 찾겠다고 결심 품고 나선 사람. 그렇게도 마음이 예리고 집 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너는 집안일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계시는 삼촌을 생각하고 외삼촌을 생각해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 외놈들이 나라를 강탈한 지도 벌써 22해가 되어 오는데 너도 조선에 사느라면 마음을 크게 먹고 걸음을 크게 떼야 할 게 아니냐. 내가 장차로도 이 애미 걱정 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내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어머니는 그 몇 마디의 말씀에 기력을 다 소모해버린 것처럼 문솔주의 머리를 기대고 정과 열과 노여움이 옷바뀌는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어쩌면 천리를 걸어 팔도구에 도착한 날 밤 하루도 재우지 않고 그 다름으로 딘강에 가라고 또 밀어보내던 때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였다. 나는 아들로서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순간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어머니는 온몸에 불붙는 그 의와 열로 하여 순식간에 제가 될 것 같은 형상이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계와 넋은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경지에서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때의 모습은 차라리 어머니라기보다도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자랑으로 하여 나는 가슴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깊숙이 숙이었다. 그런 다음 동구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아랫목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너고 나서 고개를 돌리니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문솔주를 짚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었다. 그것이 내 눈에 비춰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저 섬약한 육체의 어느 구석에 이 아들의 가슴을 그렇게도 드세게 흔들어준 고결하고 강한 눈이 깃들어 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몸이 병마로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지금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겠는가?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십 수백 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범상한 작별이 아니라 내 한 생에 가슴 아픈 추억을 남겨놓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별이었다. 나는 그 후로 어머니를 다시 만나 뵙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머리에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리지 못한 회한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감상적인 이별은 바라지 않았으니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은 것만은 사실이었다. 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도 나는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적어도 몇 번씩은 그런 대목에 서게 되는 법이다. 그때마다 종이장 두께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사람들의 운명에서는 엄청난 편차가 생기게 되며 그 종착점은 서로 다른 극에 이르게 된다. 그때 어머니가 내 앞에서 집 걱정을 하였거나 내 마음의 단계를 늦추는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하였더라면 깃을 펴고 대공으로 나를 차비를 하던 이 아들의 심중에서는 어떤 파문이 일었을까? 청소한 반일인민 유격대의 대우를 이끌고 소사하 등판을 떠난 그때로부터 나는 전우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의 길을 걸어왔다.
그 후에는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창조와 건설의 반세기를 헤쳐왔다. 저국과 민족을 위한 그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고멸하는 그런 걱정에 처할 때마다 나는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 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나를 남만으로 떠밀어 보내면서 어머니가 하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나를 바래주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회고하며 의지를 가다듬곤 하였다.